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에 답답했던 마음도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잠시만요. 바운드로 오시고 중간중간 일단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곳은 송악산 둘레길은요, 제주도 올레길 중에서 경치 중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가장 멋진 둘레길입니다. 우리 제주도 최남단의 우리 멋진 바다를 보시면서 함께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제주 올레길 트레킹을 리더분과 함께 산책을 같이 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정을 내어주신 한국유방건강재단의 감사님이시자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민배우 고우두심 씨를 모시겠습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분은 국민 엄마 고두심 씨인데요. 어머,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어릴 때 약간 제 학교에서 제가 장난꾸러기인데 유행어 잘났어 정말 고두심 이거 했죠. 시작. 잘났어 고두심 씨.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제 고향인 줄 아시죠? 네. 고향에 딸이 왔다고 이렇게 날씨도 부지를 해주시네요. 혹 힘든 트레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고두심 씨의 격려와 응원 덕에 기운이 납니다. 좋은 날씨만큼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더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1박 2일 동안 진행될 핑크리본 힐링 캠프의 첫 시작은 송악산 둘레길입니다.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깁니다. 완전 좋아요. 와, 좋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아, 좋다, 진짜. 색깔도 참 예쁘지. 그러니까 매일 보는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육지 속에 오시면 얼마나 정말 환상적이다 갈 거 아니야. 너무나 멋있다 갈 거야, 그렇지? 멋진 풍경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사실 풍경도 풍경이지만 이번 여행이 더없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딸과의 동행 때문은 아닐까요? 원래 맨날 손 잡고 다녀요, 우리는. 네, 우리 매일 손 잡고 다녀요. 네, 엄마를 데리고 다녀요, 제가. 아, 너무나 좋죠. 엄마한테 딸은 정말 아들보다도 정말 더 친구 같은 그런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가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제주에 살고 있는 이승미 씨. 이승미 씨에게 송악산은 특별한 장소라는데요.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을까요? 왜? 여기는 우리 아저씨하고 처음에 드라이브 왔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딸들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인연이 있는 데예요, 여기가. 추억의 장소요. 예, 인연을 맺어준 데예요.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된 곳에서 사랑의 결실인 딸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이승미 씨에겐 남다른 의미일 겁니다. 엄마 제주도 처음이지? 미안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게 어디 이승미 씨 모녀뿐일까요? 캠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곳 아름다운 제주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풍경을 즐기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만 풍경만 눈에 담고 있기엔 이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네, 바로 클레이 질문카드인데요. 평소 쑥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카드의 힘을 빌려 대신 전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어릴 적 엄마는 어떤 엄마로 기억되냐는 물음이었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내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내가 엄마 나 독서실 이렇게 하면 독서실에 와줬고 엄마 나 학원이야 그러면 학원에 데려다 와줬고
엄마 나 뭐 없어 이러면 그걸 또 채워주고 어렸을 그랬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보다 아주 친한 친구보다 더한 친구고 굉장히 나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고 네 그러고 보면 우리네 엄마들은 항상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주고 또 주면서도 매번 모자라게 느끼면서 말이죠 엄마의 유방암 소식에 딸들은 뭐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도 안 빠지고 8개월 동안에 항암하면서 계속 같이 했어요 방사선 치료 매일 하고 항암 치료 딜레일 될 때마다 얘가 운전하고 다녔어요 우리 따님 없었으면 엄마가 아파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아니야 원래 항암 끝나면 우리가 그때 다 끝나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문에 써져 있었는데 울자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더 이제 진짜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사랑한다 그래 고마워 우리 계속 두 번째 질문 카드는 나는 어떤 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데요.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잘하고 싶은 딸이야, 엄마. 너무나 잘하지. 아니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엄마랑 나랑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더 잘하고 싶어, 엄마한테. 혹시 나중에 그 말 하니까 눈물 나네. 혹시 나중에 엄마랑 이제 헤어지더라도 이제 후회하지 않게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잘하더라. 엄마와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딸들입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엄마의 마음 속에 도착해 있습니다. 누구나 후회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후회가 좀 덜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의 첫 번째 질문 카드는 유방암 발병 전후 엄마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입니다. 엄마랑 이렇게 1인캠프 여행 오니까 좋지? 김정희 씨 가족에겐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아픈 딸을 위해 엄마가 직접 힐링캠프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저가 유방암을 앓고 저도 환자지만 저희 아이가 지적장애 상급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뭐 이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제가 딱 50 되면서 유방암이 왔어요. 그래서 딸하고 함께하는 프로는 뭐든지 참여하고 싶고 같이 하고 있고 진짜 뭐 제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보다 그리고 좀 착한 사람 만나서 좀 사는 것도 보고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안정을 좀 해놓고 가면은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눈 감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몸이 아파도 엄마는 자식 걱정뿐입니다. 이번 여행이 아니었다면 차마 전하지 못했을 말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덕분에 엄마와 딸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빠랑 수민이랑 해서 엄마 잘 신경 쓰고 더 많이 챙길게. 아참, 이 사랑스러운 모녀들과 함께 걷느라 한국유방건강재단 감사이기도 한 배우 고두심 씨를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똑같더라. 어쩔 수가 없어. 자기도 엄마 얼굴 이렇게 보고 있어봐. 나중에 사람들이
야, 야, 너 엄마랑 똑같다. 어, 지금도 그래요. 엄마랑 똑같다 그러고. 그래. 근데 저는 우리 엄마 예뻐서 닮고 싶어요. 아이고, 이런 딸. 엄마들 다 그렇지만 정말 그러니까. 저 딸은 정말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향한 그런 거,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어, 내 나이 되고. 고두심 씨도 이들과 동행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천의 자연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환우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집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얘기들이랄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두런두런 말씀 나누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다. 나도 함께 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은 정말 가족과 더 돈독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에 이렇게 전념하시면서 그냥 이 주변의 경치라든지 그동안에 뭐 못다한 회포들을 푸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조금 힐링하고 힘도 내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모두에게 좋은 선물이 됐겠죠?